왕복 8철의 넓은 교차로인데요. 녹색 신호였습니다. 제보자는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교차로 들어가는 순간 막힘없이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그런데 교차로를 이런, 통과하던 이런. 순간 구급차. 아이고. 어우, 애기 많이 다치지 않았나요? 차는 폐차가 됐고요. 일단 다행히 와이프랑 아들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단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다행이네. 사고의 심각성이 느껴질 정도로 파손된 제보자의 차량 보이시죠? 저희 와이프 차량 신호가 좌직 신호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신호대로 가신 거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직진이 가능한 신호에서 정상 주행했는데 그런데 상대 차량은 엄연한 신호 위반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니까 제보자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 주소로 들어가는데 구급차 119급차 갑자기 나왔네요. 빨간불에.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험사는 일단은 6대 4의 과실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보자 60, 119 구급차 40이라고요? 아, 그건 아닌데요. 가는 길을 간 건데. 보험사에서 제보자에게 60% 잘못이 있다라는 것은 보험사의 과실 기준표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해당 기준표를 볼까요? 교차로에서 일반 차량과 구급차가 충돌할 경우 예? 일반 차량에게 60%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의 과실 기준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보세요. 서로가 보입니다. 저 보이잖아요. 서로 보이잖아요. 서로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데도 왜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무리 신호를 보고 갔지만은 구급차가 저 바로 눈앞에 오는데 양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신호 지켰더라도 60%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 보였어요. 자, 여기서요. 여기 있긴 하지만 안 보여요. 실제로 안 보여. 이때 보입니다. 이때. 자, 중요한 게 소리인데요. 차는 안 보였죠, 소리? 일단은 전혀 소리 자체가 전혀 안 들렸고요, 일단. 진짜 한 1초 간격 사이로 그때 살짝 살며시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고 어떻게 피합니까? 아무리 구급차라 하더라도 내가 가니까 좀 비켜주세요 하려면 하면서 빵빵빵빵빵빵빵 구급차 지나면 구급차는 빵빵빵빵 양보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한 칸 한 칸 가는데 그냥 튀어나왔어요. 따라서 이번 사고 제보자 뭘 잘못했습니까? 소리가 저렇게 안 들리면 저것은 구급차 100% 잘못입니다. 다만 실제는 더 크게 들리는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작게 소리가 작게 녹음이 됐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제보자에게도 약 한 20%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구급차라고 해서 상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급할 때 사이렌 소리를 더 높이고요 주행해야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시골길에서 제보자가 급하게 달리다가 중앙선 넘어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죠. 제보자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시속 100이 넘네요. 아니. 야, 시속 103까지. 저 뭐야.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제보자 괜찮아요?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가슴이랑 이 골반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부러지긴 부러졌구나. 저도 빨리 병원부터 가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 한순간의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폐차됐습니다. 이런 사고 때 많이 안 다쳤다고요? 우와, 천운이에요. 여기서요, 요 밑으로 요 바퀴와 바퀴 사이로 차가 쑥 들어가면 사망이에요. 보험사 측에서는 제 차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100대 0으로 그냥 인정하고 가시는 것도 원활한 이 사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제보자 100% 잘못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이 트럭이 중앙선 넘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쑥 들어왔잖아요. 중앙선 넘었죠. 그 바로 옆에 그 주유소가 있고 그 옆에 또 갓길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주유소로 들어가거나 갓길에 정차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깜빡이라도 좀 넣어주셨으면 그때 조금 그 상황에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100대 0은 아니에요. 트럭이 우회전하려면 미리 깜빡이 켜고 중앙선 넘지 말고 천천히 우회전했어야 됩니다. 트럭이 왼쪽으로 갈 때 여기 공터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차를 세우러 가나 보다 아니면 저 주유소에 들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들어옵니다. 물론 이때 제한속도 60을 지켰으면 빵 하면서 멈출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제보자로서는
완전히 넘어갔던 차가 다시 돌아온 것을 예상을 못했던 거죠. 중앙선 넘어갔다가 되돌아온 잘못이 더 크냐? 아, 중앙선 이탈한 상대의 잘못일까요? 과속한 잘못이 더 크냐? 빠른 속도로 주행한 제보자 잘못일까요? 중앙선이죠. 중앙선. 과속만 안 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속한 쪽, 그쪽의 잘못이 더 큽니다. 트럭도 좀 편하게 들어가려면 뒤를 봐야죠. 저렇게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들어올 때 그때는 뒤쪽을 살피고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는데 쭉 들어오고 트럭에도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트럭의 잘못을 적게 보면 30%, 조금 더 본다면 트럭 40%까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트럭 40, 제보자 60 정도로 보입니다. 예, 도로 위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좌회전 혹은 우회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내 뒤를 따르던 차량은 없는지 확인 또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영상 속 시내버스를 잘 봐주세요. 예, 잘 주행하다가 갑자기 앞 차량을 추돌합니다. 왜? 당시 버스는 무려 9대의 차량을 연쇄 추돌했습니다. 너무 무섭죠? 아니 왜 그러세요? 쿵쿵쿵 막 소리가 나시는데 자꾸 여기 막 이런 걸 다 스치고 지나갔으니까 완전 뭐 전쟁터였죠. 완전히 사고가 났던 곳을 찾았는데요. 당시에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현장은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했네요. 보행자들 제가 왜 버스가 박았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저 앞에다가 박았던데 거기서 저기 벽 다 뜯어졌던데요. 예, 버스는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간 다음에 벽에 충돌하고 서야 어렵사리 멈췄습니다. 뭔 일이 당시 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돌로 쌓은 벽이 그대로 부서져서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 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고, 예, 도대체 그 버스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보통 저런 경우는 예. 조시는 경우가 많아요.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술을 드셨고 증상이 없으셨나? 버스기사 졸음운전이라는데 졸음운전이 이렇게 위험한 거라서 역시 그렇습니다. 잠깐의 졸음운전이 만들어낸 대형 참사였습니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졸았지? 운전하는 제일 중요한 건 앞을 잘 봐야 되잖아요. 졸다 보면 그냥 앞차를 들이받거나 또 옆에서 달려온 차를 내가 못 보잖아요. 브레이크를 못 잡으니까 달리는 속도를 못 줄이니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달릴 때 1초에 28m예요. 4총 100m 넘습니다. 근데 저 앞에 차가 멈추고 있어요. 저 앞에 터널 이렇게 차들이 멈춥니다. 근데 내가 4초 멈추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졸음운전 발생 건수 가운데 봄철에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은 28.1%로 겨울보다 9.8%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곤증 있잖아요. 충곤증. 특히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 곳곳에는 졸음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들을 만나서 쉬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충곤증 밥 먹고 조금 졸리고 그러죠. 술 마시고 뺨 때리고 뭐 그런 식으로. 뺨 때리고. 잘 졸음이 잘 쉽게 가시나요? 아, 잘 안 가셔요.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섰다 가면은 괜찮아요.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하다 보면 졸려요, 솔직히. 잠깐 뭐 5분이든 10분이든 눈을 붙이면은 그 잠이 그 졸고 했던 게 없어지더라고요. 자, 봄철 졸음운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졸음운전은 천하장사도 눈꺼풀을 못 이겨요. 음주운전보다도 오히려 졸음운전이 더 위험한 겁니다. 창문을 열어줘서 충분한 좀 환기 좀 시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바람 들어올 때 그때만이고 조금 지나면 또 그래요. 자꾸 졸려요. 막 저를 깨문다 피가 나도 계속 졸아요. 피곤할 때 졸음 밀려올 때는 차를 세워야 됩니다. 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졸음운전, 잠시 쉬어가는 습관이 나의 생명은 물론 상대방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